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성경 꽃 예술 작품전에 담당한 것은 오순절 절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오순절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받은 은사는 곡식단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곡식단을 일주일 동안 7주를 지나면 인해서 다음날 성령 감림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보리단을 7단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. 단무금으로. 그래서 7일 다음에 안식일을 표현하여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율법을 받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보리떡을 또 두 덩어리를 같이 표현을 해보았고, 밀을 항상 우리가는 수직으로 세우지만 저는 보리단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의미로 작품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성령 강림이라는 뜻으로 인해서 또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